잎은 원래가 단풍색? 잎은 왜 초록색일까? 엽록소가 광합성을 할 때 초록색 계열의 빛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엽록소가 쓸데없다고 뱉어낸 색이 초록색이다. 봄에 잎이 광합성을 시작하면서 엽록소 공장이 문을 열고 여름이 되면 풀가동된다. 잎도 봄에 야들야들한 연한 초록에서 여름에 무성한 진한 초록으로 바뀐다. 하지만 가을에 기온이 하강하면 잎과 줄기 사이에 일종의 분리층이 생긴다. 나뭇잎을 줄기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다. 추위에 민감한 엽록소 공장을 폐쇄하고 최소한의 에너지로 겨울을 나기 위해서다. 분리층이 생기면 광합성으로 생긴 당분이 줄기로 이동하지 못하고 잎에 있던 엽록소를 분해하기 시작한다. 엽록소가 분해되면서 초록색이 사라지고 다른 색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엽록소와 함께 봄부터 잎 속에 합성되는 노란색 카르티노이드는 녹색의 엽록소에 가려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붉은 색소인 안토시아닌은 그 성분이 세포에게 녹아있다가 초가을부터 새롭게 생성되어 잎에 축적된다. 엽록소에 비해 분해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카르티노이드와 안토시아닌은 일시적으로 노란색과 붉은색을 내기 시작한다. 이마저 분해되면 쉽게 분해되지 않는 탄닌 색소로 인해 나뭇잎은 갈색으로 변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단풍은 들고 잎은 진다. 그렇다면 카르티노이드, 안토시아닌, 이름도 단풍스러운 이러한 색소들은 왜 있는 걸까? 먼저 엽록소와 함께 합성되는 노란색 카르티노이드는 광합성을 돕고 자외선의 유해작용을 막는 역할을 한다. 초가을에 새로이 합성되는 안토시아닌은 사실 잎, 줄기, 뿌리, 꽃, 과일 등 식물의 거의 모든 조직에 생긴다. 열매와 꽃에서는 동물이나 곤충을 유인하는 색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잎에서는 강한 자외선을 막아주고 식물 세포 속에 생기는 활성탄소를 없애는 항산화 작용을 한다. 우리가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많이 들어왔던 색소가 바로 안토시아닌이다. 단풍의 붉은색은 경쟁자를 제거하고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일종의 독이자 방어막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런 점에서 붉은색 나뭇잎은 나무가 어떤 요인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만약 가을이 되기 전에 붉은색 단풍이 든다면 나무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옳다. 라는 알렉산더 포프의 시처럼 존재에 강력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잎의 초록도, 노랑도, 빨강도, 갈색도 모두 옳다. 서정주 시인의 시도 생각난다. 저기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시어인 줄만 알았는데 이 역시 과학이다. 여름 내 풀가동하던 엽록소가 지쳐 단풍 색소들의 자리를 내어준 거다.